보마 매치화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. 매치 과연 어떠한 상품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. 전이암, 암 유사암, 체증형, 통화암, 폭넓은 18대 산정팀내까지 라인업. 그 전부터 이거 있었던 내용인데 16대 납입 면제 요게 괜찮고요. 갱신형도 100세까지 납입 면제. 나머지는 질병 수술비 120만 원. 네, 산정팀내 간병인. 네, 어린이보험은 뭐 똑같고요. 충농증, 편도염, 중이염 200만원까지 된다는 거 요거 좀 괜찮은 것 같네요. 상품 라인업 또또함 네 그리고 간편 요러한 부분들 그전과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. 자 일단 매치 같은 경우는 전이암 C77부터 8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오늘 수술하고 내일 수술해도 매회 25%까지 가입 한도 한 번으로 다섯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장점이 있고요. 업계 최대 산정특례 Q코드, 뭐 S코드, I코드 이런 것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간편 추천 만원 플랜 이러한 부분들도 싸졌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. 자, 당신만을 위한 암보험이죠. 획기적인 암, 빅3예요. 암 가입자가 필수체크, 암 진단비는 한 번만 주고 없어지니 또 걸리면 어쩌죠? 최대 다섯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또또암. 전이가 많은데 전이암도 왜 보상이 안 되는 거죠? 각종 전이암, 림프절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또또암. 계속 수술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가 걱정이에요. 매회 할 때마다 25%씩 암이나 유사암, 체증형으로 수술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1억 1천만 원까지. 막상 암 걸리면 더 커지는 암 다섯 번까지 주는 통화 암보험으로 해결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전부터 매치 또또암 다섯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납입 면제까지 그 타사는 보장을 못 받지만 한 번만 받고 하지만 메리치는 한 번 받고 나머지가 살아있고 또 소외감 걸렸다 죽어있고 소화기암 또 죽어있다 10대 고액암 4대 고액암 이렇게 해서 계속 다섯 번까지 총 4억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전이암 코드도 이렇게 48% 림프절 전이암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. 일반에서 보장 안 하던 전이암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고요. 알뜰암 또또암도 또또암과 간편 355 손보 최초로 매치해서 분쟁 없는 전이암도 후두암 림프절이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. 타사는 거의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죠. 일반암에서도 일반한 전이 예시인데요. 이 모든 걸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전이암을 가입해야 완벽한 일반암 이런 부분들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. 자, 유병자 보험에서 메리치가 최고예요. 그래서 355, 335, 325, 315, 315 이렇게 해서 간편 라인업 그래서 진단비, 수술비, 산정특례, 만원 이런 것들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건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 시절 없던 싹 다 5만원 예전에 그냥 유병자나 미흡한 부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라는 얘기고요. 23년 이전에 간편암 고객이라면 그 시절 없던 뭐 또또암 5천만원인가 전이암 암 유사암 수술비를 가입을 하셔라 그런 내용으로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메리츠에도 독보적 18대 산정특례 네, DB도 똑같이 나왔죠. 암이랑 희귀질환 모두 질병에 대해서 그래서 산정특례 진단비도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메리츠 산정특례 중요성, 네, 급여, 비급여, 그리고 선택 진료 외에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본인 부담금으로 발생이 되는데 메리츠는 급여, 비급여 상관없이 암 진단 시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암 산정특례와 신암 치료비 만 원으로 이 모든 걸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. 또한 Q코드, 선천서, S코드 상해, 아이 부정맥, 폭넓게, 뇌심 이런 건 뭐 그전부터 많이 올려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메리츠가 올해에도 4번이나 내려가 됐어요. 1월달에 내리고 또 운전자보험도 내리고 전상품 내리고 무해지도 내리고요. 아직 내리는데 좀 그렇게 많이 내렸다는 피부에는 실감이 별로 그게 오진 않습니다. 예. 동일 보장 18% 차이 네,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렸어요.